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시공까지 하고 있고 국내 유통을 하고 있는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항상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시공된 차량, 시공될 차량, 지금 시공하고 있는 차량은 더뉴 그랜저예요. 더뉴 그랜저 본네트 그리고 생활보호 패키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시공하는 실속 패키지인데요. 본네트하고 헤드라이트, 그리고 도어 컵, 도어 엣지, 그리고 주유구, 뒷범퍼 상단의 리드 부분, 이렇게 해서 실속 패키지로 시공하고 있는데요. 실속 패키지 시공 비용은 100만원입니다. 제가 여기 오른쪽에 가격표 올려드릴게요. 가격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나노퓨전 PPF 필름의 장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내구성이에요. 자, PPF 필름의 가장 흔한 약점이 뭐냐면 황변입니다. 황변. 누렇게 변색이 되는 그걸 황변이라고 하는데, 자, 황변에 취약해요 이 필름은. 그런데 나노퓨전 PPF 필름은 황변의 내구성을 저희가 워런티 7년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초저황변 필름이고요. 그리고 PPF 필름을 기존에 시공해봤던 분이시라면 아실 거예요. 자, 여름철에 고속도로에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속도가 60km 이상 주행을 하시게 되면, 자, 날파리나 이 벌레 사체가 터지게 됩니다. 범퍼, 본네트, 뭐 사이드미러 등등 많이 터지죠. 그 터진 벌레 사체가 하루 이틀만 지나게 되면 필름 표면에 박히게 돼요. 터진 자국이. 그런데 저희 나노퓨전 PPF 필름의 장점, 자, 필름 표면에 벌레 터진 자국이 박히지가 않습니다. 벌레가 터지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해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벌레 사체를 제거하게 되면은 필름 표면에 박히지가 않아요. 그게 나노퓨전 PPF 필름의 또 다른 장점이고, 그리고 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최대 장점, 편리한 시공성입니다. 굉장히 시공이 편해요. 그리고 이 시공을 받는 차주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필름을 여유있게 커팅을 해서 필름을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 넣을 건데, 이렇게 말아 넣어서 시공했을 때 필름이 들뜨지가 않아요. 이렇게 들뜨지가 않습니다. 그게 또 장점이에요. 한번 시공해서 말아 넣은 게 절대 뜨지 않아요. 그리고 나노퓨전 필름의 또 장점, 자,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 자, 이 부분을 필름을 말아 넣고 시공했을 때, 자,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 후에 봤을 때 이거 필름을 시공했나? 할 정도의 이런 고퀄리티 마감이 가능한 게 나노퓨전 필름입니다. 자, 이쪽도 보세요. 자, 필름을 여유있게 커팅을 하고, 자, 마감을 이렇게 했을 때 필름 끝에 부분 보세요. 끝부분. 자, 이런 마감이 나오는 게 나노퓨전 필름입니다. 필름이 얇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노퓨전 PPF 필름, 자, 필름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본네트에 필름이 올려졌고, 이렇게 필름을 여유있게 커팅을 해서 안으로 이렇게 말아 넣을 거예요. 말아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필름을 한번 꺾어주고, 자, 두 번 꺾고 세 번 꺾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름이 말아서 안쪽으로 다 들어갔죠. 자, 그리고 필름 이 표면을 보시면 필름을 시공하고 나서 지렁이 자국이 없어요. 지렁이 자국이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노퓨전 PPF 필름의 또 장점이에요.
PPF 시공의 본연의 목적, 이 본연의 목적이 뭐냐면 도장면을 보호하는 거예요. 도장면을 보호하려면 필름이 상당히 탄성이 좋고 질겨야겠죠. 자, 그러면 나노피전 PPF 필름, 이 필름의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도장면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내구성을 테스트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방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노피전 PPF 필름과 일반 PPF 필름의 약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돌멩이를 날려서 필름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필름이 까지면서 안에 도장까지 같이 파이는, 자, 일반 필름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노피전 PPF 필름은 필름이 까지지가 않았죠. 도장면을 보호를 했어요. 그것도 일반 작은 돌이 아니고 성인 손톱만한 그런 크기의 굉장히 큰 돌을 갖다가 시속 100km로 갖다 부딪힌 거예요. 그런 내구성을 가진 게 나노피전 PPF 필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이 대한민국 전국에 약 한 거의 근 200룰 가까이 판매를 했는데요. 기존에 시공하셨던 분들이 계속 입소문을 내고 해서 지금 요즘에 PPF 필름 시공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시공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렴한 필름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쉽게 생각하세요. 저렴한 필름을 시공해서 1년 2년도 안 돼서 황변이 와가지고 필름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과, 조금 더 비싸지만은 한번 시공해서 7년 보증 받을 수 있는 워런티 7년짜리 세계 특허 받은 유일한 필름 나노피전 필름을 시공할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더 이득일지, 초기 비용은 들지만 오랜 시간 사용하기에 더 좋은 필름을 시공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PF 실속 패키지는 이렇게 본네트 전체 시공과 도어 컵이에요. 문을 열다가 손톱으로 기스가 많이 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지금 필름이 올려졌고요. 그리고 문을 열다가 옆 차에 또는 벽에 이 부분이 열다가 찍힐 수가 있어요. 도어 엣지 네 군데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유구 컵 부분인데, 자, 이 부분도 지금 시공이 된 거예요. 거의 티가 안 나죠? 요즘 주유구 컵들은 손으로 눌러서 열고 또 닫을 때 또 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스크래치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유구 컵 이 부분도 중요해요, 시공이. 자, 그 다음에 뒷범퍼 리드. 자, 뒷범퍼 이 상단 부분 보시면 이렇게 시공이 된 거예요, 이게. 자, 보이시죠? 뒷범퍼 리드. 자, 트렁크에서 짐을 싣고 내리다가,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에서 짐을 싣고 내리고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쓸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범퍼 위쪽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자, 이렇게 PPF 필름이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에서 엔진 미션을 제외한 가장 비싼 부품이 아닌가 해요. 헤드라이트. 자, 이 부분. 돌을 많이 맞게 되면은, 헤드라이트에 돌을 많이 맞게 되면, 헤드라이트가 뿌옇게 됩니다. 돌을 많이 맞게 되면. 그러면 이 헤드라이트에서 이 빛을 발산을 할 때, 이 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빛이 제대로 안 나가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이 변색이 오기도 하지만 돌을 많이 맞기 때문에 이 헤드라이트에서 빛이 제대로 발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덜 보이죠. 저녁에 그 운행을 하실 때 좀 덜 보여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PPF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동차 엔진 미션을 제외한 제일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PPF는 필수입니다. 필수. 자, 이 부분은 생활보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헤드라이트 부분 요거 시공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생활보호 패키지 입고 해주시는 분들 제일 기본 시공이죠. 생활보호 패키지 시공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방 센서는 항상 무료로 PPF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유튜브 채널 고컬 브리즈 채널 안에 헤드라이트 시공되는 과정부터 해서 생활보호 패키지 시공되는 거, 앞범퍼 전체 시공되는 거, 뒷범퍼 등등, 사이드미러 등등 시공되는, 어떻게 시공되는지 꿀팁, 그리고 시공되는 과정 이런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더뉴 그랜저 실속 패키지 본네트에서 생활보호 패키지까지 같이 시공했을 때 약 15만원 할인 받는 실속 패키지로 시공되는 것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앞범퍼 BPF를 시공하는 게 낫냐 아니면 본네트를 시공하는 게 낫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본네트 시공을 하라고 권고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범퍼는 언제든지 사고가 나서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본네트 같은 경우는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본네트 교환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본네트를 전체 PPF 하는 걸 더 권고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앞범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본네트는 스틸이잖아요. 돌을 맞아서 도장이 까졌을 때 본네트 같은 경우는 녹과 부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네트 시공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여드린 대로 실속 패키지 시공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고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